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담아드리겠습니다. 행전남TV. 경성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갖고 다 잃어갖고 그때 그지가 됐을 때가 제일 힘들었지. 언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23세 시작했대요. 그때 자본금이 2천만 원 갖고 시작했고 차를 샀어. 이제 세팅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야. 카드로 신용이 풀렸으니까 대납을 하기 시작한 거지. 3개월 안에 이거 못 팔면은 그냥 쫄딱 또 망하는 거야. 와, 진짜 엄청 넓네요. 차가 몇 대예요, 이거? 한 50대는 넘는 것 같아요. 월 매출은 대략 얼마 정도 되시는가요? 한 달에 평균 20대는 팔리는 것 같아요. 평균 잡으면 6억 정도 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씩 더 되지. 잘안될 거라는 걱정은 없으셨나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도전이 안 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부딪혀 봐야지. 그러고 이제 넘어지면 그게 이제 책에서 안 배우는 경험치가 쌓이는 거거든. 그때 또 망하면 그냥 또 망하는 거지 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충남 천안으로 온 행전남. 주인공은 3년째 공장에서 지낸다고 한다. 야, 어디 계시나요? 여기 있어요. 아, 그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 안 감은 사람. 그건 알고 있었다. 천안에서 소소한 캠핑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재필입니다. 아, 여기서 숙식을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는 옷방, 1인용 침대. 여기서 이제 3년째. 지금도 전화 오네. 여보세요? 출근하셨냐고? 아, 출근하려고요. 지금 씻으려고요. 씻고 전화 드릴게요. 예. 손님 전화가 6시, 뭐 5시, 밤 11시 뭐 이렇게 와요. 되게 일찍 오네요. 어르신들이 잠이 없어요. 저 웃는 얼굴 누런 치아 양치 빡빡은 뭔가요? 아, 이게 항상 웃는 얼굴이어야 돼.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캠핑카 제작을 하는데 앞에 나가보니까 스타렉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한 50대 넘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게 된 계기가 어렵게 시작했죠, 어렵게. 살면서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이 길이 내 길인지 남의 길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노름도 하고 노점상도 하고 뭐 취직도 해봤는데 되지도 않고.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였었나요? 경성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갖고 다 잃어갖고 그때 그지가 됐을 때가 제일 힘들었지. 더 이상 남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과거를 생각하니 후회스럽기만 한 재필 씨. 빠졌을 때는 별로 안 힘들어. 그 이후에 오는 파장이 커요. 어떤 파장이 있나요? 이제 없으니까 누구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리기도 그렇고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그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또 자동차 쪽으로 누가 또 이끌어줘가지고 그분이 이제 또 인생의 반 멘토는 됐지. 지금도 기억해요. 나한테 항상 좋은 말만 해줬어. 지금은 사이가 좀 안 좋으신가 보네요. 아니요, 제가 전화번호가 이게 바뀌어갖고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그분을 한번 뵙고 싶은데. 간단한 영상편지라도. 서평택에서 노점 장사하시던 홍재성님이라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많은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재필 씨는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선크림 발라야 되는데. 선크림이요? 어떤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대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잘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피부가 많이 늙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마사지를 시작하고 선크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주 바르는 이유가 아주 간단해. 이거 바르면은 네. 덜 늙어. 더 이상 늙기 싫은 재필 씨.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69년 닭띠입니다. 아직 한창이십니다. 말은 그런데 몸이 알아. 나이가 먹고 늙었다는 걸. 지금 봐, 또 꼰대라고 문자 왔어. 왜 이렇게 문자에 꼰대라고 되냐면 꼰대 짓을 하지 말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직원들한테도 잘해야 되거든. 네. 근데 다 잘해진 못해도 꼰대 같은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하루에도 문자가 막 수백 개씩 오고 그럴 때도 있잖아. 하루 종일 꼰대라고 그래. 그러니까 꼰대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꼰대 짓을 하고 있나? 갑질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무뚝무뚝 하는 거야. 어때, 괜찮아 보여? 네. 맨날 밤마다 좀 약주를 하시나 보네요. 아니, 물병이야 이거. 그걸 물병? 소주 아니야 이거. 매일 아침 이슬로 시작하는 재필 씨. 이거는 밤에 저녁에 한 3개 먹고 아침에도 한 2개 먹고. 진짜 물 드시는 거 맞으시죠? 물이야 이거 뭐지 봐. 아, 남들이 보면 진짜 소주 같은데. 누가 봐도 소주다.
이 공장에서 이렇게 숙식을 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너무 힘들게 시작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드는 거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기 있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 따로 사정이 있으신 게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냥 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갖다 줄까? 아니, 안 돼. 네, 커피 드실래? 아니,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이제 캠핑카를 제작하는 공장이죠.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침상 뭐 이런 걸 다 설치하는 공장이에요. 캠핑용 배터리인데 얘가 폭발을 안 해요. 수명이 20년이나 돼요. 지금 전기차 있죠?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예요. 있을 건 다 있네요, 진짜. TV. 아, 다 있어요. 에어컨도 있고. 이 차는 냉장고는 없네요? 냉장고 저기 두 개나 있어. 하나는 검은 거, 하나는 저기 하얀 거. 손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 맞춤 제작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양잠점이라고 그러지, 왜. 양복지, 키, 치수 이런 거를 좀 재고 기존 틀에서 조금 벗어나게 그렇게 해서 맞춤 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양잠점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선택적인 옵션을 빼기도 하고. 아침에 나오면 문을 열어놔야 돼요. 이 차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 이거는 이제 팝업차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시차 이렇게 2층 침대가 있어요. 저기 2층 침대예요? 여기 이걸 내리면 여기 내리거든. 이렇게. 여기서 네. 자는 거야. 아, 그럼 이 1층에는 매트를 깔아놓고? 아, 침상이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뭐 싱크대, 수전, 냉장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제 차박이 되는 거지. 아, 근데 굳이 이 밑에서 자도 되는데 2층 침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나요? 4인 가족, 애기들, 맨 애들 데리고 다니잖아. 아, 애기들? 네. 여기서 두 명 자고, 위에서 두 명 자고. 근데 위에 성인 두 명이 자기에는 조금 무섭겠네요. 알아서 자겠지. 뭐야? 무너지거나 이런 건 없죠? 아, 없어, 없어. 그거 무너지면 사업이 무너지는 거야. 그거.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까지 필시. 이것도 있어. 스타리야? 자동이잖아? 네. 아주 불편해. 왜요? 진짜는 아날로그인데 자꾸 변형되다 보니까 전자식으로 넘어가거든? 중간에 이거 고장이 나서 이거 안 다치면 어떻게 할 거야? 놀러 갔는데. 문 열고 와야 돼. 어우, 추워. 어우, 손 시려워. 이게 내 차야. 20년 됐어?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아니, 밑에 다 썩었어. 아, 되게 따뜻하네요? 따뜻해. 무시동으로 시동 안 걸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할 수 있는 게 차박이지, 차박. 작은 집이라고 봐야지. 여기서 살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 올해는 못 살아. 오래 살고 싶은 제필 씨. 와, 진짜 엄청 넓네요. 차가 몇 대예요, 이거? 차가 50대는 넘는 것 같아요. 그게 출고될 차들 일정이야. 여기도 다 끝났고. 6월달까지 거의 꽉 찼네요. 네. 한 달에 평균 20대는 팔리는 것 같아요. 월 매출은 대략 얼마 정도 되시는가요? 2천만 원 평균 잡으면 6억 정도 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씩 더 되지. 성수기 때가 5월, 6월, 7월 그 정도 되거든? 그때는 이제 막 30대씩 나가. 아, 한 달에요? 네. 사업을 지금 시작한 지 3년도 안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언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53세 시작했대요. 그때 자본금이 2천만 원 갖고 시작했고 차를 샀어. 이제 세팅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카드로 신용이 풀렸으니까 대납을 하기 시작한 거지. 뭐 3개월, 6개월. 3개월 안에 이거 못 팔면은 그냥 쫄딱 또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했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 그래서 어떻게 팔았어? 그 돈이 들어오는 거와 동시에 또 샀어. 계속 사기만 한 거야. 지금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야. 잘 안 될 거라는 걱정은 없으셨나요? 잘 안 될 거라고 걱정하면은 시작도 안 했지. 장사나 사업이나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도전이 안 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부딪혀 봐야지. 그러고 이제 넘어지면 그게 이제 책에서 안 배우는 경험치가 쌓이는 거거든. 그때 또 망하면 그냥 또 망하는 거지 뭐 어떤 이유가 있나.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걸 해보니까 시장 상황하고 맞았던 거고 코로나도 왔고 해외도 못 나가고 그러면서 실버 세대들이 그동안에 사회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제 2의 인생을 또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고 또 맞은 거고. 근데 이게 꼭 구매가 아니라 렌트는 안 되나요? 렌트도 우리가 해봤는데 나하고 잘 안 맞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 찌그러졌는데 안 찌그러졌다고. 기스 났는데 기스 안 났다고 그러고. 그럼 손님하고 마찰이 생기잖아. 그냥 가라고 그래. 돈을 내가 또 다 수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나하고는 렌트가 안 맞는다 이렇게 한 거지. 손님한테 지랄을 못해. 막
막 이렇게 얘기를 보대. 999만 원이 있네요? 이때는 차들이 200, 300만 원이면 샀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사. 이게 차값을 내가 올리려는 게 아니야. 시장에서 차가 공급이 안 되잖아. 네. 그러면은 수요는 많고, 그러면은 결국은 차값이 뛰거든. 차는 안 나오고 수요는 많고. 그런 결과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원래 캠핑은 소박하게 다녀야 되는데 자꾸 트렌드가 바뀌어. 근데 그걸 우리가 맞출 수밖에 없어. 에어컨을 달아달라고 막 간청을 해. 그럴 때 옵션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게 뭔가. 결국엔 중국에다가 오더를 다 넣어야 되거든. 직접 직거래를 하겠다.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싸게 사오고 오면은 싸게 장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공장에다 직접 하고 쟤도 공장에 전부 공장 생산. 중간 유통이 하나도 없어. 근데 금액이 내려가면 결국에는 손님들이 좀 부담이 안 갈게. 그럼 오늘 마무리로 오늘 행정한 TV 촬영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아니 좋지.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고생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핑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고맙죠. 여행을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로 주셔도 돼요. 저희 소소한 캠핑카로 상담은 제가 항상 하고 있으니까 또 전화 오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전남TV는 제필씨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다음 인터뷰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전남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전남TV를 행전남TV를 행전남TV 행전남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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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청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